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FC 소식입니다. 역사위원회가 역사를 바로 세워 총회를 빛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역사위원회는 25일 전체 모임을 갖고 위원장 함성익 목사, 부위원장 김민교 목사, 서기 신종철 목사, 총무 최효식 목사, 회계 강성규 장로 등을 임원으로 조직하고 사료분과, 사적지 지정분과, 연구분과 등의 위원 편성도 마쳤습니다. 위원장 함성익 목사는 역사 사적지나 순교자들을 잘 발굴하여 역사를 바로 세워 나가겠다면서 전국교회와 성도들이 각종 사료 등을 역사위원회로 보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보여지지 아니하는 역사 사적지, 보여지지 아니하는 순교자들 다 발굴해서 더 멋지게 그분들의 모습들을 나타낼 뿐만 아니라 후손들에게 보여주도록 애쓸 것입니다. 특별히 많은 자료와 사료들이 있으면 우리 역사위원회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날 위원회는 역사사적지 지정예배, 전국교회 사료기증협적 공문 발송, 소장자료 정기점검, 연구학술세미나, 정기학술저널집 제작, 제105회 총회 현장 사료전시회 등의 사업을 점검하면서 이번 회기활동의 첫발을 내딛었습니다. 역사위원회의 이 같은 왕성한 활동에도 불구하고 총회 역사 자료를 보관하는 사료실 마련이 시급하다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어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현재 총회 100여 년의 역사 사료가 대부분 유실되었고 남은 사료 역시 본부 창고에 수십 년째 산발적으로 보관된 것이 전부라는 안타까운 지적입니다. 또한 총회의 매 회기마다 총회장 활동 자료를 비롯한 각 자료들을 체계적으로 보관할 시스템도 마련해야 하며 본부에도 사료를 모으고 보관하고 정리하는 사료팀 가동도 절실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CFC 소식이었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